카시미르. 침렸습니까? 응. 어? 내가 해보니까 안 된다니까. 역시. 아니 이게 왜 나왔어? 짜잔. 어? 아 방에 따로 있나 보다 침실은. 카메리오 받아야지. 담배 냄새도 안 나고 힐링할 수 있는 숲속의 어느 호텔입니다. 어, 이화민. 응? 오, 그렇군요. 봉실. 비싸지. 네. 여기? 그냥 뭐. 얼마야? 중요해 이게. 어. 쪼리 슬리퍼 있습니다. 쪼슬? 네. 오빠네? 우와. 오빠. 새 거야? 오메니 되겠지. 그런가요? 오, 숲속입니다. 숲속. 나갈 수 있습니까? 창문인가? 모르겠네. 이 문이 아닌가? 어. 오. 역시. 어, 오. 이야. 그렇습니다. 어, 저기 수영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저. 요거는 지붕 같은데요. 어, 여기는 석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석식. 물도 참. 저기 안에. 네스프레소 맞습니까? 캡슐도 없구만. 아, 이 캡슐인가? 네스프레소 아니고 스페트. 네. 전 그러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소머스가 나네. 세이빙 시트입니다.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나 볼까요? 아하, 그 수준까지는 아니군요. 아, 나가 아마 배 아파. 배 아파요. 델타 키. 몰라. 이게 뭔데? 몰라. 나와주면 안 돼. 소파 탄성도 확인하겠습니다. 어? 아, 딱딱합니다. 침대 푹신함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. 오, 민, 이 완전 꺼지는데. 침대 위에 쿠션이 8개나 있습니다. 8개. 소파에 가봅니다. 각종 농기구들이 있습니다. 헬스장. 동시 좋은 라이프 가든. 여긴 조금 뜨거운 곳이 있고, 여긴 좀 미지근한 곳. 보험 체크하겠습니다. 뜨겁지 않습니다. 핀란드식 아로마 적외선 사우나. 뭐, 그 외 다양한 거 많이 있습니다. 야외 풀은 따뜻하지 않다. 근데 분위기가 있구만. 아, 추워 죽겠는데. 또 가보랍니다, 저기. 벌레가 조금 있군요. 오, 따뜻해. 오, 뜨거워. 이거 살짝 뜨겁습니다. 좋다니까 또. 뛰어옵니다. 뭐가? 30이냐고. 응? 돈 얘기하지 말고 우리 숲을 말아, 숲을. 돈 얘기도 할게. 30이냐고. 울창한 숲 아래. 30이냐고. 어. 온천 물 냄새 맡으면 4개 있습니다. 동그란 거. 그리고 저 끝에는 야외 온천이고 별로 따뜻하지가 않습니다. 마실라고 싶어? 뭐야? 아로마입니다, 아로마. 딱 5분만 채우고 나가보겠습니다. 다 남기네. 키가 작아. 내가 아주 알로 보이는 것 같아. 식당 가는 길. 네? 요건 에피타이저 전에 에피타이저입니다. 에피타이저 리조또. 어, 푸아그라였습니다. 푸아그라. 엄청 많이 다니거든. 불 드십니다. 불. 생선 요리입니다. 돔입니다. 돔. 적혀 있기로는. 이거 뭡니까? 기름입니까? 껍질을 비늘을 벗어내고, 어? 어? 머리를 주시고 제거를 깔끔하게 해주십니다. 끝. 감사합니다. 오, 또 잘라주는 섬세함. 제주도 갈치 뭐 그 뭐냐 갈치 해체 쇼 뭐 그런 거 같습니다. 모나페디 디저트. 오, 요거트 케이크에 딸기. 꼬치 있네. 다 먹고 또. 포도 갖고 와서 포도 먹고 무화과 먹고 저 자두인가 저것도 먹고. 어, 치즈가 종류 엄청납니다. 그거 가져가서 먹을 거야? 네. 잘 먹어. 잘 먹어서 좋아. 이거 다 주잖아 내가. 나는 과일 별로 안 먹어. 아침이 밝았습니다. 날씨가 좀 후리꾸리하죠. 수영장에 손님은 없지만 관리는 열심히 합니다. 상쾌하지가 않고 밑에 집에서 담배 핀 냄새가 올라옵니다. 그래도 터키보다는 낫습니다.
이거 진짜겠지? 불쌍해. 봄인가? 이거 도착하면은 롯데 응원가 나온다니까. 수영장. 온천물이라서 따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지근합니다. 조식 시간이고요. 예스. 조식은 뷔페 시간. 뭐요? 저녁도 뷔페인데 우리가 안 먹는 거. 축하드립니다. 나는 석식 포함으로 한 게 아니고 예약하니까 그렇더라. 여기는 14세 미만 금지입니다. 여기 베링그라드 올 때 표지판이 하나 있었는데 스파 캐피탈 오브 더 발칸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제일 뭐 온천이 유명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? 나 진짜 웃겼잖아 그 엄마한테. 왜? 요, 너가 욕 못한대. 응. 기가... 여기 어땠는지 말해봐. 뭐? 여기 호텔이 어땠는지 말해봐. 뭐라고요? 아, 어땠는지 말해보라고. 좋아요. 어메니티 박살 전문 하나도 없어. 제 노트가 됐어. 노트 어? 참마저 노트 뒤도 다 챙겨. 노트가 이쁘겠네. 그저 챙기지 마. 챙피로 귀여워. 그래.